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 기자회견장도 있는데 지금 소속이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밖에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치시장이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아주 강고한 양당 구조가 이미 단단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이 구조가 저는 아주 민주적이고 일반 시민과 당원들이 자발적인 민주적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지털 정치 플랫폼 말씀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정치판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지금 같은 생각으로 기존의 정당 구조를 깨는 방법, 또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으로 하는 방법으로의 아주 즐겁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제 자체를 정치 세력 내에서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